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를 맞아 장병들에게 격려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두 어깨에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다면서 밝고 행복한 병역 문화 조성과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군으로 발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새해 신년사에서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강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새해를 맞아 PCI 항공통제기에 탑승해 서북도서부터 동해상까지 지휘비행을 하며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로 국방뉴스 진행을 맡게 된 해병대 김두현 중사입니다. 앞으로 국방뉴스 진행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리 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새해 격려 메시지입니다.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2017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대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안보 현장에서 국가 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최전방 GOP를 방문하여 여러분의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든든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두 어깨에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밝고 행복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군으로 발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애국 충정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여러분의 막중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군의 본질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며 엄중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잃지 말고 굳건한 국방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1일 전군에 하달한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잃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한 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전 장병의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군을 국민들은 신뢰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적만 바라보며 굳건한 국방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인간 존중의 병역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때 국민은 정직하고 진솔한 군을 더욱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 강군을 위한 노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혁신은 탁월함이 아니라 끈기에서 나온다며 우리 모두가 혁신의 눈으로 국방 업무 전반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새해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본을 튼튼히 하면서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른 천번을 이지러져도 그 본질은 남아있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군의 본질은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할 때 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정유년 새해를 맞아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인 PCI 항공통제기에 탑승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순진 의장과 각 부대 지휘관은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PCI 항공통제기가 이륙합니다. 레이더에 미식별 항적이 잡히자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의장님, 횡령도 북쪽 30마일 적 위협성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지상 대기전력 긴급 출동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즉시 출격시켜라. 긴급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조종사들이 F-16 전투기에 신속하게 탑승해 출격합니다. 이 의장은 위협성 항적이 포착된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태세를 확인하고 단장, 서북도서 경계태세 이상 없나? 해병대 6여단장입니다. 서북도서 이상 없습니다. 서북도서는 해병대가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곧바로 기술을 돌려 전방과 동해의 경계태세를 점검합니다. 해병대장, GOP 경계작전에 수고가 많다. 육군 6사단 2연대장입니다. 적 도발 시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양만춘 함장, 적 특이 동향은 없는가? 양만춘 함장입니다. 적 특이 동향 없습니다. 빈틈없는 해상 경계태세 유지로 영해와 NLL을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그 사이 미식별 항적을 확인하고 임무를 완수한 F-16 편대장이 PCI와 편대를 이뤄 초계 비행을 합니다. 편대장, 영공 방위 임무 수행에 수고가 많다. 편대장입니다.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히 응징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한 이순진 합참의장은 우리군이 국가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우리 군은 변함없이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겠습니다. 2017년! 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각군 참모총장들도 신년사를 냈습니다. 육해 공군 모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강군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 불안정한 안보 상황 속에서 2017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신년사에서 안보 현실의 엄중함을 언급하며 전투 준비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한 훈련이 최고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야전성과 전투 감각을 되찾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전술을 개발하고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전력과 인력 확보 등 육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엄연성 해군 참모총장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한다는 해양보국의 창군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지휘관 중심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투기량 연마와 장비의 전격성능 유지, 합동작전과 미래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높은 자긍심을 가질 때 스스로 당당해지고 법과 규정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며 상호존중의 문화 속에서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조화로운 공군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는 화이부동의 자세를 견지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새롭게 부각된 적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군의 네트워크와 작전 수행 체계를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방호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우리 육군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첫 포탄 사격 훈련을 통해 막강한 화력을 뽐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각오로 많은 포병 부대가 참여해 새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포병 연안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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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육군 장병들은 실전적인 훈련으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결의를 통해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적이 기습적으로 우리 영토의 포격 도발을 자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포사격 훈련.
K9 자주포는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 긴급 사격 준비를 마칩니다. 대대 준비! 쏴!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불을 뿜고 적을 초토화시킵니다. 또다시 적 폭탄이 낙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이에 우리 군은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감시 자산을 동원해 적의 추가 도발과 지휘 지원 세력을 포착해 신속하게 적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는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화력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육군 1군단은 K9 자주포 36문을 이용해 모두 144발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7.5km 거리를 날아가 적을 초토화시키는 데는 20초. 적의 도발 지점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했습니다. 우리 육군은 국가안보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정의년 새해에도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달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해군이 국민과 함께하는 함상 해맞이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새해의 첫 태양을 배 위에서 맞이한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다리던 첫 태양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사 단안했던 지난해 기억들은 훨훨 날려버리고 새해엔 가족과 국민 모두 평안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올해도 건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해 힘들었기 때문에 다들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해맞이 행사를 위해 함정에 탄 시민 모두에게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해군 장병들은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국민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해에도 우리의 바다를 필사의 정신으로 지키겠습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 인근 해상에서도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한 인파로 넘쳤습니다. 행복과 건강, 평안을 기원하는 오색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고 붉은 태양이 모습을 비춥니다. 저마다 다양한 소원을 빌며 활기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활기차게 그리고 그 사이좋게 다치지 않고 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유년 새해 국민들과 함께 첫 일출을 맞이한 해군. 국민과 화합하고 상생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2017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코너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국방일보 오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해군 이함대 해상전투단 지휘관과 참모들이 새해에도 빈틈없는 해상 경계태세 유지로 동해와 NNL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미에 필승 전투구보를 했습니다. 부대는 언제 어디서든 적이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음은 18면 기사입니다. 달근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죠.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방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 군병원 진료 시 4자녀부터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외에도 출퇴근 시간 탄력 조정이나 휴직 단축 근무 등 다양한 지원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23면에 있는 각 군 장병들의 새해 다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육군 6사단의 조정식 상병은 4개 군복무는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디딤돌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전우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2017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해군 일함대의 유재석 일병은 달기 울면 어둠이 거치고 밝은 아침이 오듯 2017년을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군본부의 김영학 일병은요, 힘들고 고된 순간을 이겨내게 해준 동기들의 건강을 빌었고요. 해병대 6여단 서영석 소위는 정유년을 알리는 활기찬 달개 포성과 묵직한 궤도 소리가 백령도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해 닭띠 장병들의 힘찬 다짐과 각오가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 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달라지는 병무 행정과 병역 판정 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에 관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활발히 병무 행정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국방뉴스 제작진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는 2017년 새해부터는 일부 용어 등 여러 가지 바뀌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네, 2017년 새해 달라지는 병무 행정을 대략 소개해드리면 우선 병무 행정 용어가 변경이 됩니다. 1949년부터 67년간 사용해오던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바뀌고 18세에 병역 업무가 시작되는 사람을 제1국민역이라 불렀는데 이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서 병역준비역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신체 등의 처분을 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을 해서 평상시에는 병역 업무가 없고 전시에만 병역 업무를 줬는데 여기서 전시근로역으로 바꾸는 등 용어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모두에게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난히 결핵 발병률이 높고 또 집단 생활을 하는 군 생활 중에는 결핵 환자가 있으면 전파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병역 판정 검사에서 이를 걸러내도록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잠복 결핵 검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환자가 발병자가 확인이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해주고 병무청에서는 입영 일자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폐지가 됩니다. 종전에는 가산점 대상인 헌혈과 봉사 실적을 의무자 본인이 발급받아서 지방병무청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병무청이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서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을 서류하도록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2017년도부터는 병역판정검사가 1월에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그 검사 일자와 장소를 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17년 병역판정검사가 오는 1월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만 19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1998년에 태어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병역판정검사 그 장소하고 일정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데 19세자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또는 주소지에서 나와서 거주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 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선택 제도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병역판정검사 본인 선택 일정과 절차 그리고 의무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오는 그 1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하루 판정검사를 받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을 해야 되고요. 한 60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 선택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하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IP나 본인 핸드폰 번호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에는 검사 대상자들이 상당히 모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본인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병역판정검사는 원칙적으로 본인 주소지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수도권은 병역 의무자가 많기 때문에 정밀검사라든지 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시군을 조정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소개해드리면 서울 지역은 노원구하고 도봉구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은 하남, 과천, 광명, 안양, 군포 이 다섯 개 시군구는 서울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는 병무 행정과 본인 선택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올해도 국내외 안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을 잃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올 한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강군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